세로비가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쓰기 같은 거, 단어 암기라든지 소리 내라는 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일단 선생님이 시험 친 거 보고 있는데요. 전번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전문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자, 2의 20입니다. 2의 20은 그동안, 17부터 시작된 게 끝나는 거예요. 책이 E레벨은 어떻게 구성, 뭐 거의 끝날 때 했지만 F레벨도 마찬가지고요. 단어가 나오고요. 단어 30카드나 있죠.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문장이 많죠, 이건. 이게 제 목표인데. 그러면 단어를 익혔고, 그럼 단어 다음에 이 책에 나오게 될 주요 표현은 미리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메인 책을 익히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내용, 이 속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서 짧게, 짧은 문장 5개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꼭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물 시합,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n animal race is begin. 그렇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An. A-N. 아, 아니. An. 그렇죠. 그 다음에 animal 써볼까요? A-N-I-M-A-L. 그렇죠. animal은 이제 확실히 알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race는? R-A-S-E. 오케이. 자, 이렇게 해도 소리는 레이스라는 소리가 나겠지만, 시합이란, 달리기 시합이란 뜻의 레이스는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전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써놓고, 라이스를 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세로비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맞췄는데, 전번에 만났던 얘를 또 틀렸어. 그러니까 쓰기 연습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지 보이고 있습니다. On animal race, 안만 길어봤자, it.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니까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it이죠.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is죠. 그 다음에 beginning 어떻게 써요? be i g i n n i n g. 오케이. 좋았어요. 얘만 고쳐주면 됩니다. beginning. 됐습니까? 이것만 하면 이거 무슨 동사예요? be 동사죠. 이게 be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도 beginning, 학창 시절에 beginning 스펠링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선생님은 beginning이라고 외웠을 때는. 왜 beginning이라고 외웠을까요? 소리 읽으라 그러면 beginning이라고 하면서 쓸 때는, 아, 누가 쓰라 그러면 beginning 써야지 했어.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E는 O의 E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펠링 쓰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소리 내기용 소리 따로, 정확하게 읽기용 따로, 스펠링을 쓰기 위한 소리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거 하나 따로, 조심해야 될 건 N이 두 개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스펠링을 저는 그렇게 익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begin의 뜻은 뭔데? 시작하다. 하다시에 ing 붙였어. 시작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떻다, 시작하는 중이다 되는 거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be 동사. 네. 다음 표현.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어요. 12 animals are running. 그렇죠. 12 animals are running. 저번에 12 쓰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쓰기 잘했어요. 스펠링 불러주세요. E 말고 VE. 그렇죠.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T는 2고요. W, U고요. 얘가 왜 됐고요. Well. 그러면 to. Well. V. 그 다음, 아까 나왔던 animal 하면 절대로 안 되죠. Animal. Z. Z. 안만 길어봤자. 네, 안만 길어봤자 day.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Are. They are. Running. Running. 달리다에 ing 붙여서 달리는 중이다. 비동사랑 합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개들이 뛰고 있어요. 개들 뛰고 있어. They are running. 12마리 동물들 뛰고 있어.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그렇죠.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어.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And the horse comes seventh. Okay, first spelling. First는 F I R S T. 그렇죠. Third spelling. Third T H I R D. 그렇죠. 그 다음에 seventh spelling. S E V E N T H.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수고했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전번에 틀렸던 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거, 그 다음에 호스 같은 단어들도 잘했습니다. 나랑 흔들리는 안녕히 계세요. 아닌데, 한별, 안녕하세요. 한별이 안 끝났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The monkey comes 9 and the dog comes 11. 그렇죠. The monkey comes 9. The monkey comes 9. 어? 형 조금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the dog comes 11. The dog comes 11. 됐습니까? 그럼 9th spelling은? N-I-N-T-H. 그렇죠. 그 다음에 11th spelling. E-L-E-V-E-N. 안 끝났는데. S. 11th잖아. T-H. 11은 11이고요. T-H가 붙어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T-H가 붙어 있어야지 몇 번째란 뜻이 됩니다. First, second, third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얘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3대 네 번째. 그 다음에 5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발음하기가 쉽게 바꾸기 위해서 V하고 똑같은 소리인 F 소리로 바꿔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요새 뭐 통화하기가 좀 힘들죠? 네, 이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이거 뒤에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알아요. The pig comes last.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잘 할 수 있겠지.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 좀 해오세요. 특히 쓰기. 그리고 통학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새로비가 중학교에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건 선생님 용납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중학교 1학년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보겠습니다.